순대 국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밥을 다 넣어서 무슨 김에 나오는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. 여기는 정말 잘 갔다. Good morning. How you doing, Daniel? 쳐다봐주지도 않아.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이 사골곰탕 국물이랑 순대 이용해가지고 순대 국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냉동에 아롱사태도 조금 있어서 그것도 조금 넣고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순대는 끓는 물에 5분 동안 끓여야 돼서 한번 뜯어볼게요. 양이 두 개씩, 두 개가 포장되어 있어요. 여기 순대 끓이려고 하고 있고, 이쪽에, 이것도 첫 게시다, 사오고. 작아가지고, 다 들어가려나? 이렇게 하면 끝이지. 얘 썰어가지고 넣으면 순대 국밥. 안 터지고 잘 잘라줘야 돼. 얘 꺼내놓고 5분 냅뒀어야 했는 거 아닐까? 숭덩숭덩 썰어야겠다. 배고파? 하나는 그냥 가져가고 하나는 맛들어야 돼. 응. 이거 한국이었으면 애들 드랍하고 국밥 헌크림 먹으러 갔을 텐데. 파를 더 넣어서 오늘의 아침 먹어볼까요? 진짜? 얘기해봐. 한 거는 아롱사태랑 파밖에 없는데. 진짜, 진짜 순대국밥 맛이네. 그것도 맛있는 집. 맛있는 집도 이런 거 아니야? 와, 아롱사태. 안에 큰 거 많아, 먹어? 순대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국물에서 그 맛이 난다, 그치?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겠군. 편집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짜파게티 끓였어요. 그건데? 그러니까. 기생충에 나오는. 오. 오. 여보 자퇴하니까 그래도 밥을 먹는다. 귀찮아서 안 먹는다. 그래서 진짜 잘 먹겠습니다. 닭가슴살 수비드 하려고 지금 입간하고 있어요. 고추, 마늘가루. 가슴살에도 피가 나나? 피가 있으면 냄새나는데. 근데 사실 수비드가 닭가슴살이 진짜 제일 부드럽지 않아?
과장이 구워 먹고 지금 한 덩이 남은 것도 치기도 해버리고 똑같이 소금을 좀 넣자. 먼저 손가락 들어가. 잡내 잡는 데는 이 마늘가루가 이제 진공팩 해가지고 내가 손이 더러우니까 이거 뒤집어서 아니다 우선 아, 하고 뒤집어 놔줘. 내가 그냥 한 번에 다 하고 손 닦고 이제 수비드에 고기 넣어놓고 이제 쌀도 씻어놨어요. 저녁에 솥밥 해가지고 수비드 한 닭고기 올려가지고 먹으려고요. 오늘 솥밥은 부추랑 표고버섯이랑 팽이버섯 이렇게 버섯 넣어가지고 솥밥 한번 해볼게요. 참기름에 불려둔 쌀을 좀 지금 쌀은 4컵 불려놨고 이에 쯔유도 한 2스푼 정도? 좀 섞어주다가 4컵을 했으니까 동량의 물을 넣어줄게요. 이게 코인육수가 가루로 되어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거를 부셔가지고 넣어볼게요. 부셔가지고 끓기 시작해서 이제 뚜껑 닫고 중불로 해서 12분 정도 끓여줄게요. 12분 안에 그리고 펴고 부추향이 진짜 좋다. 향긋해 부추향이. 밥할 때 항상 그럴 일이 없잖아. 그래서 한번 볶아서 넣어도 되는데 그냥 넣었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에는 팽이버섯 뚜껑 닫고 5분 정도 뜸들여줄게요. 5분 정도 들였고 근데 버섯을 볶을 거 버섯이 너무 쌩쌩하네. 계란 노른자 넣어가지고 이제 섞어볼게요. 먹어볼까요? 어떤지 먹어봐. 찍어 먹을 거 좀 줄까? 야들야들해? 얘는? 맛있다. 밥이랑 같이 먹어. 밥이 간이 약해. 밥이 간을 조금밖에 안 했어. 좀 간장하고 해줄까? 밥이 간이 조금 약해서 양념장 만들었어요. 많이 넣지 마요. 응, 응, 완전 안 되네요.